친구들 안녕, 커트 언니예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밖에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또 예쁜 꽃도 엄청 많이 폈어요. 그런데 친구들 그 봄바람도 맞아보고 꽃도 막 봤나요? 근데 언니는 그 꽃을 볼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우리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친구들하고 무얼 할까 생각하다가 언니가 집을 만들기로 했어. 언니가 그래서 이걸 준비했지. 짜란! 집을 만들려면 우선 무엇이 필요하지? 맞아, 바닥이 필요해. 집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를 세워야 되겠지? 요런 블럭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거야. 친구들 잘 봐봐. 문도 있다? 신기하지? 언니는 이게 너무 신기해. 여기는 주방이야. 주방이라? 주방은 뭐가 있어야 되지? 맞아, 오븐기도 있다? 언니가 오븐기도 이렇게 넣어볼 거고. 그래서 오븐기도 여기다 넣어볼게. 자, 친구들 봐봐. 오븐기 문 열린다. 따라라란. 여기에 음식도 데울 수 있는 곳이야. 지붕을 보면 짠! 부엌이 완성됐어요. 언니는 좀 2층 집을 지어볼 거야. 그리고 여기는 뭘 할 거냐면 언니는 화장실을 할 거야. 화장실에는 뭐가 있지? 맞아, 변기가 있겠지. 변기 있다? 변기 봐, 이것도 열려. 화장실이 완성됐어. 언니가 아까 무슨 집 만든다고 그랬지? 2층 집 만든다고 그랬지? 맞아, 2층 집. 여기 위에다가 이제는 침실을 만들어 볼게. 여기도 문이 있어. 또 문도 만들게. 이 문으로 이 방을 해서 딱 나가면 또 여기 또 막 뭐 만들 거야. 또 그 다음 하나 벽돌 어디 갔지? 아, 이렇게 블록이 가끔 없어질 때가 있잖아. 그래도 당황하지 마세요, 친구들. 하나를 빼면 될까요? 자, 빼볼게요, 언니가. 그 다음 여기다가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맛있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언니가. 오손도손 앉아서 먹어봐야 되니까 조금 동그랗게 이렇게 해보고 주전자에 맛있는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주전자도 놓고 또 꽃도 예쁘게 꾸며놓으면 좋겠지? 여기 침대야. 가족들이 잘 수 있는 침대. 아침에 일어나려면 따르르 시계가 필요하겠다. 그치? 여기다 좀 올려놓고 올려볼게. 그러면 여기 위에 또 다른 방을 하나 또 만들어 볼게.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창문 같은 거야. 지붕 같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 곰돌이 인형은 여기다 좀 놔볼까? 여기는 침대. 친구들 집이 완성됐어요. 이제 인형을 갖고 언니가 놀아볼게요. 와, 멋진 집이 완성됐다. 와, 신난다. 하하, 우리 집이 완성돼서 참 기쁘구나. 네, 맞아요. 정말 우리 집 멋져요. 2층 집에서 살아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집에 들어갈까? 네, 랄랄랄라. 엄마는 방에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고 아빠는 화장실에 응아를 싸고 저 나는 내 방에서 돌아가지. 룰룰룰룰루 루. 웅웅웅웅웅웅 이킥. 멋진 주차를 했군. 띵동 띵동. 누가 왔나? 밖에서 누가 문을 초인종을 누르는데? 엄마, 누가 왔나 봐요? 누가 왔나 봐요? 손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손님이 오셨나 보다. 문을 열어드려라. 누구세요? 손님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하하하,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누구세요? 엄마, 아빠 친구셔. 그렇구나. 엄마, 그러면 손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위에 올라가서 차를 마실까? 올라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빠 화장실에서 응가 다 했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집 찾느냐고 혼났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저는 운전도 잘하고 해서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우리 맛있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맛있는 차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재미난 이야기 해주세요.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까? 네, 재미난 이야기 해주세요. 네가 아까 문을 열어줄 때 말이야,
아저씨가 그런 생각을 했단다. 어떤 생각이요? 문 밖에 서 있으니까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니. 네, 맞지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문에 들어오려면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될까? 그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면 문을 열어야 돼요? 맞아. 예수님은 그냥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항상 마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문 앞에서,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계신단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누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바로 내 자신이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 엄마나 아빠가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맞아. 각자 마음의 문을 각자 열 수 있어야 한단다. 와, 그러면 엄마는 엄마 마음의 문을 열고, 아빠는 아빠 마음의 문을 열고, 할머니는 할머니 마음의 문을 열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와! 각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오! 너 참 똘똘하구나! 맞아. 우리 모두 각자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처럼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지. 와!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맞아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해요. 그러려면 친구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해요. 엄마나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삼촌이, 이모가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각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해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또 건강 잘 지키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